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골의 인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앞에는 고구마가 굉장히 싱싱하게 잎이 자라고 있네요. 앞에는 배추도 심어놨습니다. 콩도 달리고 있고 많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그 특별한 약초를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자, 옆에는 코스모스도 지금 피고 있습니다. 자, 예쁘죠? 만지면 단단합니다. 아주 그 부들부들하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약초의 이름은 이 맨드라미입니다. 청상자라고도 부릅니다. 비른가에 한 해살이 풀입니다. 민가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생약명은 개간화입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잎은 이렇게 줄기에 어긋나면서 달립니다. 자,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잎과 앞면과 뒷면에는 보들보들합니다. 그리고 줄기도 이 보들보들 한 편입니다. 이 꽃은 7, 8월에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이 핍니다. 이 꽃 위쪽은 달개 벼슬을 많이 닮은 모습이죠. 열매는 9시월경 3개에서 5개의 검은 씨가 나옵니다. 이 씨앗을 이 청상자라고 부릅니다. 이 성분에는 안토시아닌가, 그리고 비타민 B3, 니아신, 지방유, 니코틴산,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철분,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C와 B1과 B2, 칼슘과 아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이 꽃을 차로 마시면 변비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장속을 편안하게 해주며 이 몸에 이로운 균인 비피더스균의 활성화로 장 속에 비만 세균을 잡아먹고 비만 세포를 확 줄여주어 살을 빨리 빼주는 이 비만 예방에 탁월한 약초입니다. 이 내장 속에 있는 지방 덩어리인 뚱보균을 없애주는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모기가 막 물어 제낍니다. 아우, 따가워라. 그리고 고도 비만과 복부 비만, 내장형 비만, 그리고 과도한 뱃살과 손으로 잡히는 뱃살 등을 이 무섭게 연소시켜 비만 세균을 효율적으로 없애주는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즉,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줍니다. 이 비만 세균을 이 잡는 가장 짧은 시간에 잡아줍니다. 살 빨리 빼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모기가 이 입에 물어서 이 말을 잘 못하겠네요. 빨리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체격에 균형에 맞는 살을 붙여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꽃차를 달여 마시면 관절염과 골다공증에 좋아 뼈질환과 염증을 이 잡아주는 이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이 류마티스 이 관절염을 예방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마디가 뻔하고 뻣뻣한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증상, 어깨 결림과 손발이 붙는 증상, 관절 내 연골 손상과 파괴, 변형과 이 몸 붓는 부종, 이 뼈의 연골에 이 염증이 심한 증상,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에 일어나는 증상들을 예방해 줍니다. 환경적 요인이라면 이 그 카페인과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그런 증상입니다. 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이 발생됩니다. 이 관절 연골의 파괴와 손상으로 통증과 운동 장애를 나타내 주는 이 퇴행성 관절염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이 오래 사용한 결과물이며 비만으로 인한 무릎 통증, 오래 걷고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일었을 때 뼈마디가 쑤시는 증상,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 알 수 없는 무릎 통증,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 그리고 손가락 끝부분이 이 경직되거나 아픈 증상을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요사는 소변으로 이 배출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이 관절과 신장 안에서 머물러 있어 이 바람만 불어도 이 아프고 시린 통풍을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주로 이 발가락 통증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그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의 독소와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이 세포의 이 산화를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액에 중성지방이 많이 쌓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심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혈당을 안정시켜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췌장의 기능이 좋아져
심한 당뇨병과 합병증까지도 예방해주는 이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낮에는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지가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많이 달라붙네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액 속의 노폐물인 어혈을 배출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전을 녹여줍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을 청소해주어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심장병과 협심증, 심부전증, 뇌졸중, 뇌출혈, 중풍을 예방하는 데 좋은 약초입니다. 심한 염증으로 인해 악성종양인 암세포가 자연괴사시키는 암세포를 자연괴사시키는 효능이 탁월한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해줍니다. 간의 기능 항진으로 나타나는 심한 열로 인한 안과진에도 굉장히 특효 약초입니다. 눈에 심하게 끼는 백태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시력감퇴를 막아주어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안구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촉촉하게 적셔주어 안질 효과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녹내장과 백내장, 항방변성증, 야맹증을 크게 개선하여 시력정진과 개선에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이 굉장히 탁월한 약초입니다. 신장염과 방광염, 전립선염, 비대증 효과에도 좋은 약초이며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여 몸이 붓는 부종과 허리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약초입니다. 남성의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여 정력 강화에 좋은 약초입니다. 남성 호르몬 양을 증가시켜 성숙에 좋은 약초이며 성욕 저하와 생식력 능력 저하, 발기부전, 유증을 예방하여 지구력 강화와 스태미나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고 양기와 원기를 불어넣어 주어 남성의 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잘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남성의 발기력을 강하고 높게 만들어 주어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천년 정력제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얼굴을 검게 만드는 멜라민 색소 침착 방지와 콜라겐의 활성화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미와 주근깨, 여드름, 검버섯, 피부 주름을 개선하고 제거해주어 피부 미용과 미백 효과도 뛰어난 약초입니다. 피부를 건강하고 매끄럽게 해주어 젊음을 발산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한절기 감기와 기침, 천식에 좋으며 만성기관지염, 편도선염, 그리고 인후통, 인후염, 폐렴, 폐결핵, 폐농양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기관지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도 좋아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폐를 기능을 최적화 시켜줍니다. 위염과 위궤양, 속설임, 위통,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여 소화력도 왕성하게 하여 위장의 기능도 최적화시켜줍니다. 찌들고 멍든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간염과 간경화, 황달을 예방하여 지방간을 없애줍니다. 알코올 해독과 숙취에서도 좋은 약초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 모를 두통과 현기증, 빈혈, 신경통, 신경쇠약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불면증을 해소하고 잠을 편하게 잘수 있게 하여 수면장애도 극복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지혈작용이 뛰어나 부인병인 자궁출혈과 월경불순, 생리통, 월경통, 냉대하, 그리고 월경가다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자,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어르신분이 있어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줄기와 꽃을 채취하여 설탕과 1대1로 당구 효소를 만들어 3개월 후 건더기를 건져내고 3개월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스널한 곳에 보관해야 되겠죠. 꽃을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적당하게 썰어 득습니다. 그래서 그늘에 말려 기호에 맞게
이 끓는 물을 부어 차로 마시면 은은한 향이 나며 또한 이 단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씨를 볶아서 달여 먹으면 부인병인 대하증과 이질, 설사, 치질, 월경가다에 많이 쓰입니다. 주로 꽃차와 효소로 담아서 많이 먹습니다. 이 줄기와 잎을 청상, 꽃을 청상화, 씨를 청상자라고 부릅니다. 눈에 씨앗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민간에서는 오십견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풍습에 의한 마비와 저림 등에도 많이 쓰이며 무릎이 쑤시고 시린 증상에도 많이 쓰입니다. 약그루트보다 유산균이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꽃을 물김치를 담아 먹으면 약성도 좋고 이 빛깔도 고쾌합니다. 비만을 막아주고 관절염과 이 중증,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맨다라미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천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